안녕하세요. 루디의 댓글 이야기 루지엠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영상 댓글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 많이 더우시죠? 요즘 날씨가 한여름 날씨같이 무더운 날씨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들 건강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바로 한여름 날씨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댓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댓글은요, 이정희님 댓글인데요. 오늘은 제가 1등이네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아, 또 제일 먼저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정희님,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이경화님 댓글인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옛날 음악다방 생각나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이면 다 그런 추억이 있을 거라 생각돼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고 뭐 이랬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다방으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DJ가 전화를 받고, 이경화님 카운터에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멘트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경화님, 오늘 댓글 감사드리고요. 좋은 추억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다로이야기님 댓글인데요. 안녕하세요. 꽃벌이 억수로 이쁘네요. 아름다워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요즘에 새로운 꽃들이 많이 올라와서 꽃들이 좀 싱싱해 보이죠? 한동안 꽃이 시들어서 영상 찍기 참 힘들었는데 새로운 꽃대가 올라와서 영상 찍을 맛 납니다. 요즘은 다로이야기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이쁜 꽃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지니 미네미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좋아요 꾹. 에칼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밭대기 저도 에칼 큰맘 먹고 드렸어요. 1등석에 모셔놨어요. 금요일엔 댓글 읽기. 어머나, 제 댓글 읽어주시네요. 오늘도 예쁜 꽃으로 힐링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지니미네미님, 그 엑스칼리버 들이셨나봐요. 몸값 하는 녀석이라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도 많이 주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여러 번 주세요. 잘 키우셔가지고 삽목해서 밭대기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지니미네미님, 오늘 댓글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최경혜님 댓글인데요. 뿌리신 누시애님, 오늘도 멋진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이러다가 닉네임이 뿌리신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최경혜님, 오늘 댓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또 뵐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은 마음의 평화님 댓글인데요. 배짱님들 좋아요 구독은 사랑과 힘이에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마음의 평화님 감사드리고요. 레드판도라 잘 크고 있나요? 귀한 또 나눔 받으셔가지고 너무나 행복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잘 키우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주시기 바랄게요. 마음의 평화님,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민들레 꼬시님,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나눔 주셔서 꼭 제가 받은 기분이거든요.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아니님 댓글인데요. 요즘처럼 항상 꽃이 만발했으면 좋겠어요. 이쁜 영상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한동안 꽃이 시든 꽃이 많아서 영상 찍는데 많이 힘들었는데요. 요즘은 새로운 꽃들이 슬슬 올라와서 그나마 영상 찍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나니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갑선님 댓글인데요. 꽃벌이 너무 이쁘네요.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좋은 목소리, 잔잔한 음악과 함께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셔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이갑선님도 오늘 밤은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랄게요. 요즘은 뭐 특별한 일 없으시죠? 아무쪼록 날씨가 많이 더워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식집사 정화님 댓글인데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나요? 점점 여름이 다가오니 걱정이에요. 덥다는 여름, 후후, 건너뛰고 가을이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아우, 저도 그래요. 간절합니다, 저는. 한 주를 로디님 목소리로 마감하며 굿밤입니다. 주말 잘 지내시고, 루시에님 베란다 아이들도 주말 잘 보내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아마 10집사 분들이라면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여름이 무서워요. 여름을 한 번도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당히 겁나요. 무서워요. 뭐 주변의 말씀 들어보면 졸지에 그냥 한 방에 훅 간다고 얘기하던데 그런 일이 모두에게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집사 정화님 오늘 댓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문영숙님 댓글인데요. 오늘따라 더 싱싱하고 예뻐 보이는 꽃들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아마도 새로 올라온 꽃들이라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동안은 시든 꽃들 찍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새로운 꽃이 올라와서 그나마 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영수님 오늘도 댓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이쁜 꽃 영상에 담아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사영애님 댓글인데요. 에고 제가 댓글 제대로 못 올렸는데 처음으로 읽게 돼서 죄송하네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바쁘시면 또 일도 보시고 그러시는 거죠. 뭐 예쁜 제라꽃 영상 보며 힐링합니다. 꽃벌 환상입니다. 끝으로 신앙송 멋진 목소리로 잘 어울리십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주말 행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늘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잊지 않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더 감사드리고 그래요. 사영이님 오늘도 댓글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다인스님 댓글인데요. 안녕하세요. 루시에님 벌써부터 여름 장마 걱정이 되네요. 요즘 저는 혹시 물음병으로 보내면 어쩌나 싶어 화분을 들었다 놨다 요리보고 조리보고 확인하고 있어요. 식집사로 이도 행복한 일이지요.
루시에님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 예쁜 제라 영상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아마도 여기 오시는 배짱님들은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은 혹시라도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들었다 놨다 저도 그래요. 예쁜 꽃 보시면서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 저에게도 좀 주시고 그러세요. 다인스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화초를 사랑하는 박여사님 댓글인데요. 늦게 시청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항상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여사님도 오늘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종수님 댓글인데요. 너무 더운 요즘 날씨, 한여름인 듯하네요. 제라늄이 더우면 안 좋다고 하던데, 벌써부터 더우니 올여름이 걱정입니다. 로디님, 배짱님들 건강하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아마도 여기 오시는 배짱님들 다 같은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벌써부터 여름이 무서워요, 저도. 앞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여름을 겪어보질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여름을 보내야 될지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이종수님은 뭐잘 보낼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좋은 정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종수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임시연님 댓글인데요. 제 댓글이 사라져 다시 씁니다. 아마 수정하고 비행기 모양을 안 누르고 나가버려서인 것 같아요." 이번 베트남 여행은 번개 패키지 여행인지라 어쩔 수 없이 다음엔 자유여행으로 다시 가보고 싶어요. 요즘 루디의 힐링, 루디의 댓글 이야기, 유튜브의 영상으로 잠자리 자장가요. ASMR처럼 틀어놓고 잠들어 다음날 눈 뜨면 다시 시청하며 댓글 달아요. 영상 만들어주셔서 늘 감사와 고마움을 좋아요로 표현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임지연님 늘 찾아주셔서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되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가 좀더 안전하고 쾌적할 거예요. 조금 눈 뜨고도 코베가는 그런 곳이지 않나 싶어요. 좀 위험해요.
제가 베트남 출장을 한 7년 다녔거든요. 다음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Cherrypink님 댓글인데요. 어휴, 60와트도 있군요. 저는 24와트 태양별로 남편이 갑자기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댓글을 하나 더 다셨어요. 루시아님, 댓글을 읽어주는 목소리가 차분해서 점심 먹고 잠시 유튜브를 들어왔는데 목소리에 취해버렸는지 졸려요. 이렇게 댓글 달아셨어요. 아, 요즘에 들으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다가 주무신대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화끈하게 깰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한편으로는 아, 그 정도로 편안함을 느끼셨다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체리핑크님 오늘도 찾아줘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と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셔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집 베란다에는 꽃들이 하나둘 새로운 꽃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꽃들이 시들어 예쁜 영상을 찍지 못해 많이 힘들었거든요. 다행히 새로운 꽃대가 올라와서 영상을 찍을 맛이 요즘은 나고 있어요. 새로운 꽃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간직하면 좋겠다는 나의 바람은 어쩌면 그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쓸데없는 집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대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마저 버려야 비로소 그대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음을 사랑은 그대를 내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훌훌 털어버리는 것임을 오늘 아침 맑게 피어나는 채송화 꽃잎을 보고 나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꽃잎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햇살을 받치고 떠 있는 자줏빛 모양새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 씨앗을 잉태하는
그리하여 씨앗이 연글면 훌훌 자신을 털어버리는 그 헌신 때문이 아닐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주말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